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최천전방 만드셨습니다. 오늘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성 컴퓨터에서 나온 TFG 7476H 르누아르 4800H와 RTX 2060 조합의 17인치 게이밍 노트북 같이 리뷰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리뷰용으로 한성 컴퓨터로부터 대여를 받았습니다. 제품 대여를 제외한 일절 어떤 협찬도 받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돈안 받았어요. 자, 그러면 늘 해오던 방식대로 성능 리뷰하고 장단점 찍어 드릴게요. 성능 리뷰 패스마크 돌려봤습니다. CPU 점수 2만 점대, GPU 점수 만 점대에 잘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예, 4800H와 RTX 2060의 기본 성능을 다 뽑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터리 모드도 일부 성능 저하가 발생하긴 하나, 게이밍 노트북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발열 테스트 돌려봤습니다. 발열 테스트 돌려보니 뜨거워지긴 합니다. 코어가 8개씩이나 되다 보니까 뜨거워집니다. 최대 온도 93도까지 올라가는 거 확인했고요. 그 해당 온도대에서의 클럭은 3.4기가 나옵니다. 네. 발열로 뜨겁지만 성능은 또풀 성능을 발휘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뜨겁지만 성능은 나온다. 해당 발열 테스트 시 표면 온도는, 네, 가장 뜨거운 부분은 43도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손이 와닿는 키보드 부분은 40도로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게 책상에 놓고, 무릎에는 책상에 놓고 쓰시는 데는 발열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없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17인치다 보니까, 바디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런 발열 관리를 나름 잘 했다, 이런 외부 발열 관리를 잘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음 테스트 진행을 했습니다. 소음 테스트 진행을 해보니, 예, 약간 중후한 소음이 발생을 하면, 팬 소음이 발생을 하면서 최대 데시벨은 53데시벨 정도 나오는 걸 확인했어요. 일반 게이밍 노트북이 한 55데시벨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긴 하다. 예. 하지만 도서관에서 쓰기에는 다소 팬 소음이 있는 편이긴 해요. 뭐팬 컨트롤러를 유틸리티를 이용을 해서 팬 클럭을 다운시키면 되긴 하지만, 솔직히 요거는 도서관용은 아닙니다. 뭐 카페에서 쓰는 데는 전혀 문제없는, 사무실에서 쓰는 데는 전혀 문제없는 그런 팬소음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쪽으로 넘어갈게요. 디스플레이 NTSC 72% 지원합니다. sRGB 100% 영역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인터넷 컨텐츠 만드는 데는 전혀 문제없는 색지연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144Hz라서 게이밍 노트북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소양, 네, 빠른 디스플레이를 기본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지연율도 좋고, 헤르츠도 좋고, 밝기도 300니트라서 뭐 저렴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이상은 하는 300니트의 밝기에 있는 패널을 사용을 했다. 밝기 괜찮고, 색지연율 괜찮고, 헤르츠도 좋고, 예, 디스패널 좋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배터리 테스트 돌려봤습니다. 최대 밝기로 배터리 유튜브 무한재생 진행을 했고요. 3시간 7분 나왔습니다. 솔직히 짧은 편이긴 해요. 근데 게이밍 노트북이잖아요. 게이밍 노트북 2시간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게이밍 노트북은 배터리로 쓰라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무게와 동시에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임 테스트 결과 볼수 있도록 할게요. 옵션은 다 최상 후보로 돌렸어요. 예. RTX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최하옵 테스트할 명목이 없잖아요. 롤 최상옵 평균 162프레임 나옵니다. 요거는 참고로 풀 성능을 발휘한 게 아니에요. 게임에 따라서 요 하드웨어 성능을 최대로 발휘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롤과 배그가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어찌됐건 이 144Hz의 디스플레이를 다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퍼포먼스는 보여준다. 여유롭게, 예, GPU 100% 사용 안 하는 거 보이시죠? 네. 다음 오버워치 최상으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평균 130프레임으로 요 144Hz, 네, 대부분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상업으로 아주 부드럽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전혀 플레이하는데 지장 없다. 배그 울트라 옵션으로 진행을 했고요. 평균 104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144Hz에서 104프레임 나쁘진 않아요. 게이밍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는 그런 Hz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좀 더, 예, 뭐 동체 시력이 너무 뛰어나시다 하면 옵션 타협을 좀 해서, 예, Hz를 높이는 거를, FPS를 좀 높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GTA 5 진행을 해봤어요. GTA 5 같은 경우는
요게 디스플레이에 따라서 그 FPS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출력을 이용 못하고 내장 디스플레이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평균 120프레임 정도 나와서 뭐 기본은 해주고 있다. 최상업으로 플레이했는데도 잘 빠릿빠릿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데스 스트랜딩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되게 엄청난 빡센 고사양의 게임입니다. 평균 79프레임, 80프레임 정도 나왔어요. 요게 최상업으로 돌렸는데 아, 예. 이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CPU도 꽤나 많이 먹습니다. CPU 온도가 거의 90도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했는데 다른 게임들은 80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아, 확실히 데스 스트랜딩은 고사양이다 보니까 CPU도 많이 먹고 GPU는 그냥 99% 계속 달리고 아무튼 이 데스 스트랜딩도 플레이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 정도였지만 이 144Hz를 다 운영하기 위해서는 옵션 타협이 필요하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요청하신 게이밍이란다. 키보드 동시입력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어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기 조금 보여드리기가 애매해요. 왜냐면은 키보드를 어느 부분을 누르냐에 따라서 뭐두 개만 인식할 때도 있고 막 8개, 6개 인식할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한 영상을 제가 별도 링크를 통해서 올려드릴게요. 그 링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맥락으로 한 4개 키는 동시에 대부분 먹는 것 같아요. 하지만 100% 그런 건 아니다. 예. 이게 키보드 영역에 따라서 동시에 먹는 키보드의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너무 가짓수가 많아서 테스트하기 좀 어려워요. 자, 다음 프리미어 프로 예, 잘 되는지 확인 요청하신 부분이 있었죠. 잘 돼요. 당연히 잘 되죠. 예. 이 이상으로 잘안 되면 이상한 거죠. 추가적으로 르누아르가 적용이 돼서 르누아르 내장 그래픽과 프리미어 어도비 프로그램 간에 호환성이 떨어지는 이슈가 있었죠. 얘는 RTX가 들어감으로써 RTX가 그 부분을 다 커버를 쳐줍니다. RTX 잘 호환이 되고 인코딩하는 제가 캡처해놓은 영상 사진 보시면은 거기에 RTX가 잘 사용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인코딩 돌리는데 한 7분 30초 정도 걸렸거든요. 해당 인코딩 테스트 제가 일전에 레노버 그 플렉스 5할때 리뷰했던 건데 인텔은 그때 37분 걸리고 예, 르누아르 4500U 같은 경우는 27분 걸렸던 인코딩이에요. 그게 7분대로 떨어집니다. 아, 어마무시합니다. 동영상 편집하는데 하등 문제없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러면 장단점 집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점, 성능이에요. 네? AMD 르누아르 4800H와 RTX 2060이 만난 그 조합. 솔직히 영상 편집 으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예. 영상 편집할 때 RTX급까지는 필요는 없긴 하거든요. 그래도 있으면 좋으니까. 그리고 가성비가 좋으니까. 예. 가성비 두 번째 장점 가성비입니다. 해당 조합으로 구매를 했을 때 그냥 최고예요. 예. 솔직히 요거보다 싼게 있는데 그거는 15인치. 예. TFT 15인치가 싼 거고 그 다음 17인치를 가면은 이게 제일 싼 거다. 가성비 좋다. 기본적으로 램도 16기가 있고 SSD도 500기가 박아놓은 이런 가성비 제품 없다라는 게두 번째 장점. 세 번째 장점이 확장성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SD 슬러도 있고요. 그리고 후면에 보시면은 네, 디스플레이 포트 두개 HDMI 있어가지고 모니터도 세 개나 동시에 연결이 가능한 그런 확장성 SSD 슬롯도 안에 두개 있고 M.2 두개 있고요. 램 슬롯도 두개 있어서 확장성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만 하드 슬롯이 없는 게 조금 그렇긴 하는데 요즘은 하드 안 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단점으로 넘어갈게요. 단점. 첫 번째 발열입니다. 네. 르누아르도 예, 뭐 비교할 수는 없었죠. 코어를 이 조그만 7나노 공정이긴 하지만 조그만 CPU에 다 이제 8개 코어를 박아 넣다 보니까 발열에 문제점이 보이긴 합니다. 93도가 결코 낮은 온도는 아니거든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르겠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발열이 좀 있는 편이긴 하다. 다행히 그 GPU 쪽으로는 발열이 크게 없는 편이긴 해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논하는 게좀 애매하긴 하지만 3시간밖에 안 가는 배터리. 그래서 외부 작업용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솔직히 그렇게 썩 추천드릴 만한 제품은 아니다 라는 게 단점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분에게 추천을 드리느냐. 가성비 좋고 모니터 크고 게임용
영상 편집용으로 고사양 노트북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요 제품 좋은 제품이 될 거예요. 단 무게와 배터리는 양보하셔야 됩니다. 무게랑 배터리. 여기 무게가 2.5kg면 그렇게 17인치 치곤 무거운 편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무거워요. 예. 자동차가 있으신 분 혹은 체력이 뛰어난 남학생 정도는 뭐 들고 다니는데 문제는 없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무게와 배터리는 좀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로코롬에서 한성 컴퓨터 TFG7476H 제품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성능 하나는 진짜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고성능 노트북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제품도 같이 구매 리스트에 검토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